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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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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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타임스입니다. 아시겠지만은 담당 PD 김효진 PD 외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어제 오늘 이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는 임약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임약사.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방금 전에 목소리가 나와서요. 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멋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서영석타임즈의 폼에선, 뭐, 제가 잠깐 귀띔해주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김효진 PD가 다 만들었고, 김효진 PD가 없으면 그런 포맷으로 못합니다. 제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는 일이 좀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김효진 PD가 출근할 때처럼 서영석 타임즈는 못한다는 점 오늘까지 양해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요. 제가 월화수목금 주 5일 아닙니까? 근데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월화수목까지 엿새를 자전거를 타고 이 출퇴근을 했더니 어찌되게 아주 죽어지행이더라고요. 역시 늙긴 늙었나 봐요. 그래서 어제는 한 11시쯤 물론 이제 자전거로 와서 동네 헬스클럽 가가지고 으쌰 으쌰 무거운 거 들고 온 근육을 뒤틀리게 만든 다음에 몸도 제대로 못 풀고 집에 와서 그냥 엎어져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도저히 자전거로는 출근 못하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전철을 타자. 전철 요금 아깝지만은 했는데 이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니 기름역에서 전철을 탔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성신여대 입구역까지 한정거장을 가는데 20분 걸렸습니다. 도대체 뭐야 이게 하는데 기름역에 탈 때는 뭐 그렇게 방송이 안 나오더니 성신여대 입구역까지 가서 거기 멈춰 서놓고는 그제서야 이제 사고 때문에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바쁘신 분들은 나가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게 묘한 겁니다. 아 근데 이 서론이 너무 길다. 아니 뭐 이왕 얘기 나온 거 끝까지 얘기하고 할게요. 언제 전철이 다시 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철이 지연되고 있사오니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방송이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요. 저도 처음에 안 나갔습니다. 한 2, 3분 기다리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버스로 일단 종로 상가역이나 아니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2호선을 갈아타고 가자 이런 마음을 먹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그 전철간에 있는 수많은 인파들 중에서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불과 한 5% 되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도 안 되는 인구지만은 나와서 성신여대 입구역을 나와가지고, 목적지가 이제 못 갔으니까 환불을 받아야 됩니다. 환불을 받으라고 또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줄을 쫙 서 있어. 아이고, 내가 꼴랑 1,050원, 1,150원인지 1,250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니까 정확한 요금은 잘 모르겠네요. 뭐, 정몽준 씨처럼, 뭐, 버스비 70원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여하튼, 이제, 이거 환불 받으려고 저 줄 서 있다가는 뭐, 제 시간에 방송도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전철에서 불과 5 내지 10%의 사람들밖에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신여대역은 버스 정거장은 아주 매어 터졌습니다.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예, 네, 뭐 캔신이 밀어 넣어가지고 대가리 밀어 넣어서 종로상가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1호선으로 시청에서 갈아타고 저까지 왔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이라는 게 정말 보수적인 겁니다. 인간의 심성은 근본적으로 계획적일 수가 없어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일단 전철을 탔어. 이 전철이 언제 출발할지도 몰라. 그러나 수단을 바꾸기가 싫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송에서 전철 내 방송에서 계속 전철이 지연되고 있고 이거 언제 출발 나중에는 언제 출발할지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막아오고 그냥 서 있는 거야 그 안에. 나오면서 내 잠시 좀 봤어요. 한 3, 4분 정도 몇 명이나 나오나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인간들은 보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난 게 바로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수적인 심성을 갖고 있는데 방송에서 잠깐만 기다려라 쉽게 얘기해서 곧 구출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그때 나가가지고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선내방송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하면은 인간의 심성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내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해놓고 먼저 도망간 선원들은 정말로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만 한 이유입니다. 이래야 사회의 정의가 사는 거죠. 그리고 그 귀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던 대통령의 행적도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박근혜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단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 엄청나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대에 대통령은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 국민치 낱낱이 아는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새기고 다시는 동일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인간 심성이 보수적이라는 걸 언제 또 느꼈냐면요. 합정역에 와서 또 느꼈습니다. 합정역 근처에 뭐 사는 분들 아니면 잘 모르는데요. 합정역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메세나폴리스라고 하는데요. 그 건너편에 다시 동일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져가지고 A구역 아파트 부분은 다 완성이 됐어요. B구역의 이 오피스텔 부분은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그래서 합정역과 그리고 이 아파트 구역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리고 입구 바로 옆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근로 사람들 옛날 합정역 9번 출구인데 쭉 나왔습니다. 직진하면은 그 아파트를 따라서 길을 따라 같이 걸어가다가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준공검사 관계로 가동을 하지 않아서 그 앞에 차단막을 설치해 놨었는데 그 차단막이 오늘 열리고 걸어가면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더 편하죠. 합정역에서 이제 막 열린 오늘부터 열린 뭐 오늘부터 열렸는지 어제부터 열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전철을 안 타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다들 기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자, 그걸 느끼면서 야, 이런 보수적인 게 인간의 품성인데 여기서 진보와 계획을 말한다는 게 참으로 힘든 일이구나 하는 느낌 절로 들었습니다. 서영타임즈 잠시 간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오,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게시판에 있는 사연들을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이제 완전히 좀 까먹었는데, 그, 미디어 다음에, 그, 유시민 전 장관이 뭘 하나 봐요. 뭘 하는 모양인데, 그게 이제 악플을 이기는 법이라는 글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까먹은 거 보니까 그렇게 뭐 뾰족한 그,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무시하라.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악플에 대해서는 거의 그 전문가입니다. 제가 2000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국민일보의 정치부 기자로 있다가, 정치부 차장으로 있었나요? 하여튼, 그, 전국부, 제2사회 보죠, 요즘은 이름을. 그리고 이제 차장으로인가, 마이도 부장으로인가 하여튼 옮기면서, 그때, 제 개인 홈페이지를 국민일보에 이제 만들어서, 그게 인기를 얻으면서 나중에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이제 정치 토론 사이트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게 제 밥벌이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글도 많이 쓰고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댓글 전쟁의 원조죠. 제가 사실 원조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뭐, 얘기하다 보면은, 나쁜 것의 원조이기도 하고, 또 잘못 얘기하면 자랑이라고 얘기할까 봐서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댓글로 싸우는 것도 그게 사실 1세대에 저는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댓글로 싸우면 저한테 당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걸 하면 요거로, 정중하게 얘기하면 정중하게 답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응대를 해서 그때 참, 뭐, 나이도 젊었고, 2000년도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니까, 그렇게 뭐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온갖 전문가들하고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해커 한 명을 친한, 지금도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전설적인 해커입니다. 그 인간을 불러가지고, 야, 이 새끼, IP 출력해가지고, 이 인간 뭐 하는 걸지 알아봐. 뭐, 이렇게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 알아다 주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인간, 얼지로 몇 번째 무슨 빌딩 있는 놈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깜짝 놀랐어. 야, 2000년이면 지금부터 무려 15년 전인데, 그때 그 인간은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그 인간의 인터넷 활동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가량이고, 왜, 지금까지 알아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됐다. 그 이상 들어가면 범죄다, 범죄. 해가지고,
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인간 지금도, 지금은 뭐 나이도 꽤 들어가지고 아주 중견 회사에 IT 관련 책임자로 있는데, 가끔씩 만나면 그때의 무용담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 지금도 그런 새끼들이 있어? 내가 다 알아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과거에는 그게 괜찮았지만 지금 하면 범죄야 인간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말기도 합니다만은, 악플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법 중에서 제가 십수년간의 경험 끝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종착역은 역시 무시하는 겁니다. 지져라. 상대를 안 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악플 대처법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유시민 장관의 악플 대처법 조금 이따가 좀 찾아주세요. 나 읽어드릴게. 유시민 악플 읽은가요? 악플에 대처하는 우려의 자세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악플은 싸울 만한 가치가 없고 달랠 만큼 귀하지도 않으며 극복해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는, 봐, 이, 나와 역시 결론이 똑같구만. 그냥 무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님이 쓰신 글에 누군가 저질 댓글을 달면 그것은 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플을 단 그 사람의 문제일 뿐입니다. 글 쓰기는 자기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쓴 글에 달린 저질 악플은 저의 인격과 내면이 아니라 그것을 쓴 사람의 인격과 내면을 보여줍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신경을 쓸 문제도 아니고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비판과 인신공격의 경계선상에 있는 댓글에 대해서도 대처 방법은 같습니다. 평소 늘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못생긴 바위를 보는 것처럼 무심하게 지나치는 겁니다. 그런 댓글이 논리적, 실정적, 도덕적으로 옳든 그러든 상관없이 내 스스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것이 없다면 그냥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런 댓글은 그들이 나를 향해 쏜 화살입니다. 그걸 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뭐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는 그냥 무시하라 라는 얘기를 좀 먹물 가득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섞어서 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악플이라는 것은 악플을 그 쓴 인간의 저질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악플을 받는 그 대상의 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길가에 지나가는 놈이 침뱉은 놈 것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 제 방송에 악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무플보다는 악플이 더 낫습니다. 무플 지옥, 악플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따세요. 자, 게시판 소개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컨텐츠가 없으니까 게시판으로 떼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뭐 앞에 뭐 원맨쇼 네네 박사님 오셨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출처갑니다. 이런 이야기는 소개 안 하겠습니다. 어제 있던 자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거는 뭐 좀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중화, 즉 양극화죠. 그리고 고령화. 인간들이 대한민국,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평균 수명이 세계 2위로 등극하셨다고요. 한국처럼 스트레스 많고 살기 어렵고, 그리고 정치권 개판이고, 정치권이 개판인 게 아니라 주로 집권층 친일파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층들이 개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개판인 와중에서도 사람들 오래 삽니다. 고령화. 그리고 민주주의 약화, 부패. 부패죠. 보세요, 지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비서실장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성완종 메모에 세 명 다 이름이 등장해요. 그리고 10만 달러, 뭐 이병기의 허태에 대해서는 7억 원 액수까지 등장합니다. 그 밖에 나머지 인물들도 아주 그냥 친박 핵심들입니다.
그리고 옛날 한나라당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돈을 줬다고 이건 진짜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우리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부패에 너무 기가 차가지고 무감각해서 그렇지 이건 진짜 만약에 노무현 정권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요 수구 보수론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탄핵도 받았을 겁니다. 진짜 지랄 발광을 했을 거예요. 지랄 정도가 아니라 발광을 했을 겁니다. 부패죠. 이 세 가지 트렌드가 얽히면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도약은 어렵고 한국이라는 배는 서서히 침몰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시간은 길게 잡아도 앞으로 7년 정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다음 정부까지다. 오늘 경향신문의 장덕진 교수 칼럼이라고 하는데요. 동감입니다. 남은 시간 만약에 다음 정권까지 새누리당이 잡는다면 우리나라는 내 예언합니다. 1200% 아르헨티나의 길을 걸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노인네들이 그나마 정신줄 놓지 않고 이성을 찾아서 바른 정권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마지막 기회를 잡을 것이지만은 또다시 새누리당이 집권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다시 재개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야당도 노인네들을 견인할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해야 됩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박근혜 신화 그거 주구장창 영혼불멸 상록수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한 80대 90대 노인네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겠지만은 최소한 60대 70대 노인들은 정말 야당이 지금의 노령층들을 위해서 누가 고민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정권인가 그 대안을 보여준다면 저는 박근혜 사랑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청년층 20세대들을 위한 공약이 더 시급하긴 하죠. 그러나 선거에서 이겨야 그런 젊은 층들을 위한 정책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노령층의 일정한 지지 지금처럼 60대 이상에서는 20% 30%밖에 안 되는 이런 지지는 바꿔놔야 됩니다. 최소한 40% 50%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됩니다. 그런 도전을 야당이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앞서네요.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아침에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올 때는 뭐 딱히 운동 안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찍 나와야 돼요. 저철 타고 오면은 한 시간 전에 나오고 자전거 타고 나오려면은 최소한 두 시간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7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7시에 일어나서 준비 다 했는데 아니 몸이 피곤해가지고 오늘 도저히 이제 자전거를 못 타고 나가겠는 거야. 그래서 천상 이제 전철 타겠다. 그때 자전거를 탔어야 되는 건데 그럼 지금부터 일찍 왔죠. 저 오늘 안 지각했습니다. 9시 한 10분쯤 도착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헬스클럽 들러가지고 윗몸 일으키기 한 10분 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동네 헬스클럽 특히 아파트 내에 있는 헬스클럽 아침 풍경 골 때립니다. 전부 영남날로 나와가지고 운동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일 어린 층이 60대야.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으쌰 으쌰 운동합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인간들은 나를 아주 젊은 사람으로 봤을 거야. 야 나도 내일 모레면 60대 인간아. 이제 오늘이 어버이날이라는 사실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한 영감이 그러더라고. 나는 오늘 아침에 이 아들 놈이 말이야 지 엄마한테 50만원 나한테 50만원 주더라 하니까 다른 인간들이 이야 요즘 평균 저도 한 2, 30만원까지 안 주는데 50만원이면 세게 좋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감들은 나이 들면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인 줄 알았는데 오늘 게시판에 지민 아빠가 지연 아빠네 지민이 아니고 지민은 노지민 앵커인데 지연 아빠가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 올린다 해서 사진을 올렸는데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봐요. 꽃으로 퉁치면 안 됩니다. 오리 아빠님이 고용석 그분은 왜 이렇게 서 이사장님을 디스하는지 나쁜 XX. 고용석이 누구죠? 뭐 저를 디스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냥,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플을 대처하는 법. 그냥 한쪽 귀로 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탈세님이 오늘 꽃다발을 받으셨느냐고 아주 아픈, 댓글을 다셨네요. 예.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나서 나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너무 많아가지고, 꽃다발 받았느냐, 칼세님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과는 인연 있으신가요? 인연 있죠. 유시민 전 장관하고는 뭐, 그렇게, 저보다 2년 후배입니다. 2년 후배 맞나? 77학번인가? 78학번이면 3년 후배인데. 근데 뭐, 대학 후배라는 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유시민 전 장관하고는 이제 저보다 연배가 아래이기 때문에 뭐 얼굴을 몇 번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그래도 유시민 전 장관도 이 그렇게 이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 7, 8학번이구나. 7, 8학번이면은 저보다 3년 후배입니다. 아, 나이가 2살 아래다. 제가 학교를 한 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예, 근데 이제 유시민 전 장관하고는 잘 모르는 뭐 그렇게 그냥 얼굴 때문에 몇 번 한 사이인데 유시민 전 장관의 누님인 유시춘 여사하고는 아주 친해요. 소설가 유시춘 선생 아주 그냥 열혈. 아 진짜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일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진짜 그 유시춘 여사는 60대인데 지금 태어났다면 진짜 큰 인물이 됐을 거예요. 60대가 젊었을 때는 진짜 여성들이 크게 빛을 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유시춘 여사하고 친하는 바람에 언젠가 유시민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을 때 여름에 유시춘 여사가 저보고 저기 제주도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휴가. 그래서 아니 제주도는 왜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그 유명한 언론이 한 명 있는데 제주 무슨 신문이었는데 그 아파트가 하나 비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묵으면 되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유시춘 여사하고 둘이만 같이 간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갔더니 마침 유시민 전 장관도 휴가를 와가지고 물론 이제 장관은 뭐 장관급 휴가는 또 그 이용하는 호텔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만나가지고 유시민 전 장관하고 그때는 현직 장관이었죠. 배 타고 나가서 낚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유시민 전 장관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유일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미엄시엽 리얼 미엄시엽 리얼 이것도 일종의 악플인데 간만에 방송 듣는데 시간이 아깝네요. 컨텐츠가 없다는 이야기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하시는 건지 제가 뻔뻔해서 그렇습니다. 채널 돌리세요. 지금 아주 훌륭한 채널들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응대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은근히 씹는 것들은 또 은근히 또 답을 해주는 게 예의죠. 예. 이재명 성남시장의 글을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어느 분이야 3 곱하기 3님이 이사장님 계속 그러면 칼을 뽑으세요 라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미홍 씨의 종북 운운한 데 대한 이제 고소고발 해서 판결 원금 500만 원에 이자를 합해서 599만 5,105원을 받고 종결했다는 이런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윗글을 올려주셨네요. 좀 다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인이죠. 공인들은 그 말하자면은 악플이라든지 특히 이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나 비방이 정치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죠. 당연히 대응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공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엽게 보고 넘어갑니다. 아, 미래협동 쪽 이사장을 하는 동안은 공인이라고 봐야 되나? 그래서 뭐 이사장 그 자격으로는 여기에 거액을 출자했다가 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 5분의 1 정도 받고 탈퇴하신 분이 뭐 이런저런 악플을 달고 비방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이야기가 이사회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경고하는 걸로 그만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이런 악플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소리 하면은 개같이 짓는 데 대해서 일일이 개같이 펼 수는 없는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법적 대응이 결코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공인들, 공익자의 경우에는 그런 악플들이나 근거 없는 주장들이 너무나 정치 생명을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자위수단으로서 하는 거는 뭐 저는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분들의 그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서까지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위권 행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가 짖는다고 해서 일일이 개에 대응하랴. 이게 저희 소신입니다. 참 요즘 들어서는 이제 나이가 역시 들긴 들었나 봐요. 뭐 열심히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실 이게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기 때문에 몸을 혹사하지 않으면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은 위나 장에 이게 스트레스가 팍팍 간다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위가 아리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야 이러다 암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내가 참 왜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려 하는 건지 어떨 때는 좀 한심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저는 인생 살면서 저에게 당면한 과제나 문제를 회피하면서 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 대결하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튀더라도 튀어야지 이 한참 어렵고 이 정면 대결하는 와중에 절대 튀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인데 특히 이 근육을 혹사하는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제일 좋습니다. 정말 짜증 팍팍 할 지경으로 되면은 저는 평소에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운동한 지 근 한 15년, 20년 다 돼가기 때문에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 뭐 트레이너 수준으로 운동을 합니다. 많이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근육을 여러 부위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오늘은 가슴 운동, 내일은 뭐 어깨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삼두근, 이두근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면서 부상을 안 당하고 오랫동안 운동을 하려면은 자기가 낼 수 있는 근력의 한 60에서 80% 범위 내에서 그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운동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근데 스트레스가 폭발할 때는 120%를 발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스를 하는데 펭수에 이제 이 프레스가 원래 이 헬스클럽에 있는 거는 바 자체가 한 10에서 15kg 정도 됩니다. 여기에 좌우에 이제 바벨을 달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전 펭수에 이제 바벨과 이 바 무게까지 합쳐서 한 70에서 80kg 정도가 맥시멈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폭발할 때는 100kg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근육이 그냥 비명을 지르고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40kg 정도 그 한쪽 바 한쪽에다가
바벨 40kg를 놓으면 양쪽이 80kg가 되고 그리고 바 모기까지 합치면 95kg 정도 되거든요. 이걸 들어올리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다섯 번 정도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막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큰 부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트레이너가 이제 서서 발을 잡아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익숙하니까 오로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과도한 무게로 하고 나면은 진짜 시선 듯이 스트레스가 쫙 사라져요. 과도한, 이게 아주 극렬한 근육 운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연배가 50대, 60대가 되면은 그렇게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어요. 저처럼 거의 십몇 년 동안 꾸준히 운동한 사람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따라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그 제가 즐겨 보는 TV 디스커버리 예, 그 생존 프로그램 특전사 출신의 그 베어 그릴스 요즘 안 나오는데요. 베어 그릴스가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에게도 꽤 인기가 있었던데요. 뭐 오지에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살아나오는 걸 갖다가 이제 저는 오히려 베어 그릴스보다는 그걸 찍는 카메라맨이 더 궁금하더라고. 저 인간 누군지. 아니 베어 그릴스보다도 찍는 카메라맨이 더 힘들 것 같았어요. 여하튼 이제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항상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다 큰일 납니다. 아니 뭐 한 이틀 동안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그런 맛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들뜨러진 인간이 뭐라고 썼더라 뭐라고 썼나 이것까지 내 소개해 드릴게요. 어딨냐 아 뭐 이런 장삼이사가 자기가 장삼이사인 줄 알긴 하네. 예, 장삼이사가 제작거리에서 떠들 법한 자기가 장삼이사라는 얘기는 아니구나. 미안하다. 예야. 장삼이사가 제작거리에서 떠들 법한 잡담하라고 내 출자금 처박았나 싶어서 한 소리 했습니다만 이라고 써주셨네요. 출자금을 처박았다면 뭐 그건 고마운데 그런 얘기 쓰려면 자기가 조합은 누구누구라고 밝혀야지. 어떤 개새끼가 출자금 냈다고 거짓말하는지 알 수가 있나. 예. 밝히세요. 밝히면 정중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개새끼의 개짖는 소리에도 유심히 들어보면은 들을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 약간 좀 저 시리스트구만 그런 얘기하면서 방송을 왜 듣는지 좀 궁금도 합니다만은 그냥 개새끼의 개짖는 소리에서도 들을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닥치고 들으세요. 어지간해서는 제가 이 응답을 잘 안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합원을 사칭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제가 꼭 응답을 해드립니다. 지나간다님, 다음 달부터 핸드폰 2년 약정 만기돼요. 야호! 고로 우리 미래유통조합 조합비도 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모아 모아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해요. 화이팅!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유도조아님이 자원봉사 오셔가지고요. 3천 몇백 명의 선납자들이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또 이건수 조합원님, 유도 조합님도 공감하셨나 봐요. 그래서 선납자 명단을 갖고 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원봉사 전화를. 근데 뭐 참 바로 제 앞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닙니다. 또 유도 조합원님의 목소리가 아주 커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 전화번호 어떻게 하는지 또 전화 그런 인간들이 좀 있단 말이야. 참 보면 대단해. 여하튼 이제 그 앞에서 듣다 보면은 선납하신 조합원들의 그 사연들이 정말 구구절절 감동을 줍니다. 전화를 하면은 90% 이상이 이미 재선납을 했거나 거의 대부분이 월 CMS 납부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어떤 분은 2만원씩 CMS 후원을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4만원씩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새삼 어깨가 무겁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저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아이, 뭐, 김용민도 튀는데 나라고 튀고 싶지 않겠어? 그러나, 튈 땐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뭐 튀고 싶다는 얘기는 좀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요. 책임을 벗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용민 국장에 대해서도 뭐 동일하게 저는 그런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제가 김용민 국장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한 15년 이상 많다 보니까 저는 꾹 참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사실 이제 이 어려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낸 다음에 그만둬도 그만두지 하지는 않겠다라는 이런 이제 차이는 있는데요. 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2만 원씩 월 CMS를 하고 있다. 4만 원씩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가슴이 메어지면서 그래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켜놓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꼴통 IT님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길게 써주셔서 뭐 따로 소개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권 그리고 이 경찰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지금 현재 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작태를 보면은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 뭐 기독교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때 성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자유교양 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전국의 중학생들이 교양 도서로 지정된 책을 읽고 시험을 봤어요. 참다.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진주중학교를 나왔는데 경남도에서 1등을 해가지고 개인으로도 1등하고 단체로도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개인으로는 1등을 못하고 단체 1등만 했는데 진주중학교 그때가 그 박정희가 대통령할 때입니다. 그리고 유경수 할머니도 살아있을 때죠. 그래서 자유교양대회에 우승한 우승 준우승 3위 팀을 전부 청와대로 초치해가지고 유경수 할머니가 이제 밥을 샀어요. 그리고 어깨동무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물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공무원도 어떤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달라지는구나 하는 점을 절감하게 됩니다. 투명낭이님은 요즘 알바들 한방 치고 그냥 가버려서 재미없더라 라고 써주셨는데 이 그런 알바 새끼들이 있으면 진짜 직업윤리가 저도 없는 새끼들입니다. 알바도 직장인입니다. 돈 받고 댓글 작업을 하면은 최소한 자기가 쓴 댓글에 대한 응대 정도를 해주고 가야지 이 새끼들 말이야.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알바 여러분. 특히 이 댓글 알바로 고용되시는 분들은 그냥 성의 없게 댓글 달지 마시고 최소한 응대에 대해서 답글 정도는 달아주세요. 음님은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야당은. 여당과는 다른 경제를 내세워 확고한 공약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경제도 관심이 없고 그냥 TV조선 종편 보면서 희희낙낙합니다. 그러나 유신시대에도 유신의 심장에 총을 쏘는 인간이 등장을 했고요. 가다피도 결국은 언론 통제 있는 대로 했지만은 자기가 통제했던 그 민중들이 돌에 맞아 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어리석고 늘 속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정적일 때 속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는 바보처럼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때에는 제정신 차릴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진짜 이거 하니까 시간 번개처럼 가네. 야, 뭔 얘기하려고 홍준표 경선자금부터 대선전까지 다 밝혀내야 한겨레신문 사설하고 낯뜨거운 당청간 공무원 내탓 공방 중앙일보 사설 집권 세력의 무책임한 사회적 대타협하기 한겨레신문 사설 이거 프린트를 해왔는데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읽을 시간이 없어. 야, 참 진짜
근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가지고 안 나와요. 자, 무한대님은 홍준표 검찰 출두 장면 2009년 5월 데자뷰다 이렇게 했네요. 지금부터 정확히 6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2009년 5월 어느 날이었죠. 퇴임한 대통령 사저보고 아방궁인이 뭐냐면서 악담을 늘었던 그 인간. 봉화마을서부터 검찰청까지 실시간으로 이동 장면 생중계하며 온갖 수모를 겪게 만드는데 일조한 그분이 도리어 더러운 정치자금 수수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네요. 그때를 잊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서 진짜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죠. 뿌린대로 그런 다음에 딱 들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는 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비교하는 거는 좀 너무 그 인간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다이호우잉님, 저는 예전에 듣다가 이 저하고 의견이 좀 달라서 잠깐 뿌리 나긴 했는데 사실은 답답해서 그랬다. 문재인 대표가 호남 사람들 오해만 풀면 되는 건데 그런 기술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꼭 그럴 필요 있어 생각할지도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저는 경기도에 사는 호남 출신인데 너무 답답하더라. 호남 지역 사람들 지역에 기대는 호남 정치를 정말 싫어하거든. 문재인 대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호남 주류들의 비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실 대응을 하다 보니까 다이호우잉님 같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문재인 대표도 아니고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새누리당 같은 정권이 계속 집권하다가는 진짜 대한민국이 암울하다라고 느끼고 아까 뭐 장덕진 교수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만 새누리당이라는 얘기를 안 할 뿐입니다. 그게 점잖은 어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점잖게 얘기 못해요.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국가를 좀먹는 저는 집단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야권을 옹호하고 그리고처럼 보일 뿐이지 전 뭐 문재인 대표하고 사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양반하고 얼굴 마주치셔서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면서 대화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시민사회 수석했을 때 그때 최민희 의원이 그때 뭐 민주언론운동연합 대표가 뭔가 하고 있었는데 최민희 의원이 어디 저기 청운동 쪽에 뭐 커피숍에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나갔더니 문재인 지금 대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시민사회 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를 불렀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시민단체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하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을 응하고 생각도 없고요. 문재인도 못하면은 뭐 아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스타일 저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아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못 먹어도 고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자고 오면 것이 대가리 박는 그런 맛이 있어야 이 그런 게 이제 통하는데 문재인 대표는 이제 그런 점은 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의 뭐 좋은 자도 아니고 보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하다 하는 점을 좀 해설할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 한발더님은 대보수 폐악질에 범죄권 합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입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나? MAHK님은 스트레스 해소법 1위. 저의 시원한 정치 분석을 들으며 이 나라의 답답한 현실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런 분도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개호야 즐겁다. 이혼 변호사 아시는 분? 이혼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변호사까지 찾아갑니까? 그냥 가정 부분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시대예요. 특히 50대, 60대 하혼 이혼이 급증하는 바람에 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저도 이혼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 알아봤는지 묻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숙려 기간이라는 걸 두가지고요. 숙려 기간 동안 뭐 온갖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들어야 되더라고. 그리고 3개월인가요? 숙려 기간 지나고 나서 그래도 찢어지고 싶으냐 하면 그때 이혼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혼하는 법 치면요, 변호사한테 뭐 돈 줍니까? 예. 아, 돈 많으면은 아셔야죠. 어떤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김효진 PD가 없는 이틀을 본너느라고 참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늦게까지 출근해가지고요. 뭐 준비도 없이 들어와서 아까 참 장삼이사관을 하는 그런 잡담 출제금 쳐가서 듣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데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임대웅 약사님? 네. 봐요. 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가 아닙니다. 예.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